그렇죠? 그렇습니다. Y 인디고님께서 에코 프로 84만 원에 비중은 25%입니다. 그러니까 84만 원이면 최근에 튈 때 한번 들어가신 거 아닐까? 좀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뭐 그 전에 들고 계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에코프로 어쨌든 한번 그래 크게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간 밑으로 좀 내려가 있는 매수가 기준으로 좀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가 좀 가봐야 될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물려 계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1,500 그냥 넘어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입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오늘 어지러지랍니다, 여러분. 에코프로예요. 예. 1,500. 나도 이런 시련을 겪을 때가 있군요. 아니, 오늘 미국장도 반장이고요. 최근에 주식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그렇죠. 내가 오늘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진단의 뭐 핵심 하이라이트의 어떤 그 끝판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다고 저렇게 지금 1,500 넘었어요. 뭐 나는 응원을 받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고맙습니다.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아, 이건 진짜 좀 센데 보세요. 여러분, 공매도를 쳤다라고 해서 그들이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슬슬 나오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 에코프로 BM서 8,830억 손실 해갖고 기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공매도권 하나 슬쩍 여러분들한테 기름을 보드리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기간을 재협상해서 무기한 연장하는 게 제일 핸디캡 되는 거예요. 기간 연장을 하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기간 연장을 할 때 페널티를 줘버리는 어떤 그런 거 아니면 기간 연장을 하기 전에 만약에 자기네들이 공매도를 쳤을 때 일반인들처럼 예를 들어서 그 담보 비율 부족 사태가 발생되면 현찰로 담보 비율을 그대로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환매수를 하라.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야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담보 비율과 기간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상호 협의해서 기간 연장까지 가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상장 등록되어 있고 공매도 가능 수량을 벗어나는 그죠? 그걸 벗어나는 수량의 공매도를 치는 그자들을 막아야지 되는 거지. 에코프로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응원을 좀 드렸고요. 1차적으로 기술적으로 이 주식은 시가총액이 센 주식이고 최근에 공매도가 8월 달 기준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8월 달 기준에 에코프로의 공매도거든요. 이게 지금 한 20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지수가 조금 탄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간에 조정이 나올 수는 있으나 2차 전지의 상징성과 2차 전지의 대표성을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60일선 돌파 시도는 나는 당연히 나온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주식은 이분이 84만 원에 매수를 했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60일선이 떨어져 내려오고 있는 86만 원짜리가 저항의 역할이 될 겁니다만 100만 원을 넘어서 슈팅이 걸렸던 주식이 100만 원 위로 못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중기적으로 100만 원대 위쪽으로도 한 번은 올라갈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한테 진단을 드릴게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한 6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흔들릴 수는 있고 여기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아니면 여기가 저점 매수 최고의 기회.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85만 원에서 만약에 100만 원대로 주가가 쳐주면 중기로 보되 이쪽으로 쳐주면 이쪽 지점 어딘가에서는 한 번 정도는 비중을 체크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신다면 절대 불패하지 않겠냐는 일개 증권 전문가의 의견을 드렸습니다.